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장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행복한 라디오의 친절한 교통 멘토 자동차 칼럼 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님에게 교통안전 상식을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정보로 우리의 자동차 상식을 올려주실지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근데 오늘은, 카드 예보에서 너무 춥다고 해서 그랬는데. 네. 오늘은 생각보다 좀 덜 춥더라고요. 아, 오히려 이제 이렇게 뇌 인식이 돼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예. 차들을 많이 끌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예, 맞아요. 네. 예, 많이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오늘 저도 뭐 이렇게 도로 달리다 보니까 느꼈던 건데. 네. 비싼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예, 웬만하면 안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런 비싼 차라기보다는 고급차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국산 고급차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 고급차라는 게 세계 시장에서 숫자로 보면 많지는 않아요. 네. 지금 한 10% 정도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고급차라고 부르는 차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벤츠니, BMW, 아우디, 뭐 제이교, 뭐 링컨 캐딜럭 여러 가지 고급 브랜드들이 많은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이제 고급차 시장을 겨냥해서 제네시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독립시켜서 이제 출범했어요. 네. 그 고급차 브랜드라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싼 차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흔히 명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지갑인데 뭐 지갑이야 뭐 다른 기능이 있겠어요? 뭐 돈 보관하고 또는 뭐 신분증 넣고 그 정도의 기능인데 네. 어떤 지갑은 뭐 돈만 원 주고도 살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네. 어떤 뭐 C자가 들어간다거나 뭐 LV 뭐 이러면은 벌써 가격이 막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기능을 담아도 거기에는 이제 기술적 수준이 높거나 또는 상품적인 완성도가 아주 높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고급 제품인데 자동차도 그런 게 있어요. 비싼 만큼 이제 제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메이커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은 좋은 제품이죠. 네. 그런 거 하면 또 아무 회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열한 이 경쟁이 있는 대중차 시장하고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네. 뭐 블루오션이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이 어느 정도 이 고급차 시장이 대단하냐고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고급차라고 볼 수 있는 그 벤츠 S클래스라고 있어요. 네. 그 차가 1년 동안 팔린 대수가 일단은 300만 갖고 얘기할게요. 네. 정확하게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의 통계만 보면 1조 5,470억 9천만 원 정도예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한 대당 평균 그냥 1억 6천만 원이 넘는 차가 뭐 한 만 대 가까이 팔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걸 비교한다면 국산 그 우리 경차라고 그러죠. 경형차 기본형으로만 따지면 170만 대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그 같은 기간 동안 한 7만 대를 팔았던 르노 삼성자동차 매출액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벤츠코리아가 전체가 지금 5만 대를 못 팔았거든요. 4만 한 7천 대가량 팔았는데 네. 이것이 15만 대를 판 한국 GM하고 매출액이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좀 우리가 한편으로 반성해야 될 게 중국, 미국 다음으로 이 S클래스라는 거는 세 번째로 큰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에요.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본다면은 이런 자동차 메이커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분명히 뭐 이 고급차 시장을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도 언젠간 가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현상이요. 모두 네. 고급차의 이제 부가가치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우리도 고급차로 진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산업이나 우리나라 경제 생각한다면 분명히 필요성은 충분한 부분인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과연 그런 프리미엄급 시장, 고급차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 어떤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은 뭐냐면은 중국의 추격에 떠밀렸다는 영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이제 일본에서 도요타에서 렉서스, 뭐 혼다에서 어큐라, 닛산에서 이제 인피니티 이런 고급 브랜드를 출범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중차로 자리 잡고 있던 도요타, 혼다, 닛산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라는 차가 올라오면서 이젠 더 이상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측면은 우리한테 뺏긴 거죠. 네. 그래서 자기들도 충분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차한테 잠식당한 거를 그 잠식당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밀려서 어차피 고급차 시장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중국의 샤오미가 이제 휴대폰 시장에서 우리 삼성을 치고 올라오듯이 네. 지금 이렇게 국내 국산차들이 해외 시장에서 내몰리기 시작하는 전조가 아닌가. 네. 다시 말해서 밀려서 갔다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고요. 네. 또 하나는 일본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서 시작했던 차 중에 렉서스 정도가 미국 시장에서 겨우 성공했어요. 네. 그런데 유럽에 가면 렉서스 알지도 못하고 1년에 유럽 전체에 만 대도 못 팔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브랜드 파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그냥 일부 구색 맞추는 모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 거죠. 네, 좀 약간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이제 장기적인 안목하고 투자가 필요해요. 네. 에서카비도 우리는 자동차 역사도 짧고 뭐 브랜드의 어떤 전통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냥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싼데 그냥 그럴 그 가격에 그럴 하게 탈만한 차 정도인데, 네. 그다음 이제 뭐랄까 고객 그 우리가 워런티라고 그러죠. 네. AS 보증 기간이 긴 회사 정도로밖에 인정 안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고급차로 가면 그것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에서카기도 이번에 나온 차를 보면 뭐 이 편의 장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은. 그냥 해외에서 다른 메이커들이 개발해놓은 걸 흉내낸 따라쟁이 수준밖에 안 돼서 네. 과연 이걸 가지고 고급차 타는 사람이 거의 뭐 조금 더 싸다고 해서 다른 차로 바꾸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억짜리 차 타는 사람이 같은 편의 장비인데 뭐 5천만 원이네 해서 마음이 변심하지는 않는데 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죠. 네.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근로 매출이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당장에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이 고급차 브랜드를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네. 자기만의 특색을 갖춰서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어떻든 현실로 돌아오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버팀목이라고 한다면 IT하고 자동차라고 이제 뽑을 수 있는데. 네, 최고죠. 네. 네 어떻게든 이게 잘 나가야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네. 이제 고급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네. 안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외국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뭐 철판이 굉장히 뭐 두껍다든가 뭐 핸들이 뭐 자동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네. 탔을 때 뭐 전혀 왜 사람은 다치지 않는 뭐 그런 그렇죠. 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금액을 매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현재로 그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본 뭐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 충돌 테스트라든가 네. 뭐 스몰 오버랩 테스트 이런 데서 우리는 뭐 에픽 플러스를 받았다 어쩐다 하는데 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무슨 토익 900점 맞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네, 토익 900점 맞은 친구들이 영어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가면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뭐 네. 뭐 이런 소리밖에 그렇죠. 안 하는데 네. 다시 말해서 그런 데이터를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타본 사람들이 이런 네. 부분에서 참 좋다. 뭐 이런 입소문이 좀 나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명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언젠간 저 시계를 사야지. 내가 언젠간 저 백을 사야지라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갖고 싶다. 네. 네. 근데 뭐 본인인데 내가 왜 그걸 꼭 사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사실 뭐 50년, 100년의 역사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앞으로 고급차 시장에 진출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 열매라는 건 뭐 몇 년 후에 나올 건 아니니까 네. 그죠?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꾸준하게 한 길을 걸어서 큰 이익 보지 않고 또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어가야 비로소 나중에 명품의 반열에 오르는 자동차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이 언젠간 내 평생에 차를 타야지 하고 선택할 수 있는 비싼 값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고급차가 되겠죠. 네, 경기가 이제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네. 실제로 그 외국 브랜드보다는 좀 우리나라 브랜드를 활용해서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고급차 하면은 그 서비스 이제 문제 네. 같은 게 좀 더 프리미엄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는 거죠, 교수님?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비장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현대자동차 그 정비 책임자를 만났더니 네. 완전히 독자적인 라인으로 가겠다. 다만 그렇게 가면 네. 우리 국가적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AS 라인을 만들려면 많은 인력이 확충돼야 되고 네.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기업이 당장에 버틸 수 있는 여력. 다시 말해서 조금 국가적인 견제에서 현대자동차가 당분간은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네. 그런 투자, 서비스 차별화, 또 심도 있는 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오래도록 좀 버텼으면 그게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 네. 산업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였습니다.